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폰 케이스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할 폰 케이스는 휴대용 스마트 디바이스 액세서리의 일종으로 지금 제품을 보시면 실리콘 케이스를 부착해서 휴대폰이 액정이 깨지거나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본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요. 카드를 수납하는 공간도 있는 제품입니다. 폰 케이스의 사이즈를 가늠하시면요, 보통 부드러운 A4 용지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넣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보통 스마트폰 사이즈 둘레에 1cm 정도 여유를 줘서 저희가 사이즈를 측정하는데요. 자, 한번 목업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여유 있게 측정을 해주시고 한번 잘라서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폰 케이스를 만들면 넉넉하게 제품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2x165mm 사이즈 본체 패턴을 제작하세요. 각 길이의 반인 82x82.5mm 칼금을 긋고 십자 패턴으로 제작하세요. 팁! 칼선을 긋고 종이 한쪽을 들면 자가 걸려 자르기 편합니다. 가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4-5mm 칼금 두 줄씩 살짝 그어주세요. 이제 패턴의 디바이더로 2mm 바느질 선을 그어줍니다. 3.38 치질로 타공해서 바느질 구멍이 잘 맞나 확인하세요. 다음은 72x165mm 사이즈 안주머니 패턴을 제작하세요. 각 길이의 반인 86x82.5mm 칼금을 긋고 십자 패턴으로 제작하세요. 안주머니 패턴을 본판 패턴에 붙여 3면 동일한 위치에 타공합니다. 이제 안주머니 패턴에 양쪽 8mm 선을 그어주세요. 위 53mm 내려 주머니선 13mm 간격으로 3줄 그어주세요. 선 양끝 1mm 펀치로 타공하고 그은 세 줄 칼로 잘라주세요. 다음은 67x95mm 사이즈 바깥주머니 패턴을 제작하세요. 가로 중심인 33.5mm 위치에 라운드 펀치로 커팅해줍니다. 바깥주머니 패턴을 본판 패턴에 붙여 두 면 동일한 위치에 타공합니다. 나머지 한 면도 디바이더로 긋고 타공합니다. 이제 가죽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가죽 위에 패턴 문진을 놓고 송곳으로 자국을 내겠습니다. 안주머니가 붙는 3면은 4mm씩 여유분을 주어 재단하세요. 팁입니다. 가죽 재단 시 박스 테이프에 본드를 묻혀 마른 후 붙여 사용하세요. 선 양끝 1mm 펀치로 타공하고 그은 세 줄을 칼로 잘라주세요. 바깥 주머니 가죽도 재단하고 가운데 라운드 펀치로 제거합니다. 실리콘 케이스 사이즈에 맞추어 아래 붙일 가죽을 재단해주세요. 다음 본판과 바깥주머니 가죽 토코놀로 단면 정리를 해주세요. 주머니 윗부분도 토코놀을 바르고 우드 슬리커로 문질러주세요. 따라서 본판, 안주머니, 바깥주머니 실리콘 케이스 밑가죽입니다. 이제 실리콘 케이스 밑가죽과 본판 가죽 본드칠하세요.
본드가 마른 후 가죽을 붙여주세요. 다음은 53x158mm 사이즈로 주머니 안감 3개를 잘라주겠습니다. 카드를 넣어보면서 사이즈에 맞춰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이세요. 주머니 안감이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 테이프를 세로로 붙여주세요. 이제 안주머니 사방 가장자리에 본드칠을 해주시고요. 안주머니 전체 붙일 안감도 재단하여 가장자리 본드칠해주세요. 본드가 마른 후 붙이고 가죽 사이즈에 맞춰 안감을 자르세요. 주머니 안쪽에 들어갈 옆면 엣지코트를 발라주겠습니다. 다음 디바이더로 선을 긋고 치질로 타공하세요. 이제 새드 스티치로 바느질 하세요. 안주머니 3면 가장자리에 본드칠을 해주시고요. 본판 안주머니가 붙을 3면 가장자리도 본드칠을 해주세요. 본드가 마른 후 안주머니를 붙이고 망치로 두드려주세요. 이제 여유분을 제거하고 정재단 해주겠습니다. 가죽의 카메라 창 부분은 우선 사방 원형 펜치로 뚫어줍니다. 나머지는 칼로 제거합니다. 바깥주머니 윗면, 안쪽 옆면에 엣지코트를 발라주세요. 카메라 창 안쪽 가죽에도 엣지코트 마감해주세요. 바깥주머니 3면에 본드칠하고 붙여주세요. 주머니 안쪽 들어갈 옆면에 디바이더로 선을 긋고 치질로 타공하세요. 이제 새드 스티치로 바느질 하겠습니다. 전체 타공을 위해 패턴을 붙이고 끝점은 송곳으로 뚫어주세요. 전체 디바이더로 선을 긋고 치질로 타공하세요. 이제 새드 스티치로 전체 바느질 하세요. 전체 가장자리 엣지코트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팁입니다. 컬러 투명 컬러 순서로 엣지 코팅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실리콘 케이스를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가죽에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폰 케이스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뵐게요.